해볼까? 이 산재보험에 달라진 방법들을 하나하나 알려드린다고 하는데요. 현장으로 불러보겠습니다. 최혜정 리포터 나와주시죠. 네, 상코미 리포터 최혜정 다시 돌아왔습니다.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, 지금부터는요, 이 산재에 대한 모든 것, 그 궁금증을 낱낱이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, 네.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요. 네, 전 사암과 산재의 한창현 노무사입니다. 네, 노무사님 반갑습니다. 제가 오늘요, 노무사님께 정말 질문들이 정말 많거든요. 아니, 제가 대학교 4년 내내 정말 튀김을 잘 붙이던 그런 알바생이었어요. 그런데 튀김을 붙이다 보니까요, 막 기름에 튀고, 막 튀기고, 막 데이고 이래서 너무 아팠거든요. 근데 알바생들도 이렇게 보상을 좀 받을 수 있는지 그게 너무너무 궁금해요. 네, 아르바이트 근로자라도 당연히 산재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. 오, 네. 산재보상은 아르바이트 근로자뿐만 아니라 일용직 근로자, 뭐 비정규직 근로자, 뭐 계약직 근로자, 직종을 가리지 않고 모든 근로자는 누구나 다 산재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사업주는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면은 고용한 날로부터 반드시 14일 이내 산재보험에 꼭 의무적으로 가입하셔야 됩니다. 그렇군요. 아니,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. 잠시만요. 아야! 아야! 아니, 어느 날 이렇게 유리창을 닦다 보니까요, 이렇게 이마에 혹이 난 거예요. 아니, 그렇다고 사장님께 아니, 이거 보상해주세요 이럴 수도 없고요. 이틀이면 가라앉는데. 그럼 어느 정도 다쳐야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? 아, 아파라. 네, 산재보상은 최소한 병원에서 요양치료 기간이 4일 이상이어야 됩니다. 근데 이렇게 가벼운 부상 2, 3일 정도밖에 치료가 필요 없는 기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사업주에게 직접 재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. 그렇군요. 아니 그런데요, 이렇게 다쳤잖아요. 그런데 회사가 산재보험 가입이 안 돼 있어요. 그럴 경우 그러면 어떡합니까 저희는? 회사가 산재보험에 미가입되어 있어도 근로자는 당연히 산재보상을 아무런 불이익 없이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. 다만 사업주는 산재보험에 미가입되어 있었기 때문에 미가입 기간 동안에 납부하지 않았던 보험료를 다 납부하셔야 되고 또한 공단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한 산재보상금의 50%를 다 징수금으로 납부하셔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불이익이 많습니다. 그래서 사업주는 반드시 근로자를 고용하면은 산재보험에 꼭 가입하셔야 됩니다. 네, 우리 사업주분들 잘 들으셨죠? 산재보험에 꼭 가입하시기 바랍니다. 자, 지금부터는요, 요 산재보상 종류가 또 많다면서요. 한번 차근차근 살펴볼까요? 간단히 보시면요, 산재보상에는 요양급여, 장애급여, 뭐 휴업급여,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급여, 기타 간병비 이런 보상들이 있습니다. 아, 이렇게 산재보상의 종류들이 있는데요. 아니, 무엇보다 많은 분들이 아우, 산재보상 신청할 때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요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. 어떻게 신청을 하셔야 되는지 지금부터 저희가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. 그래서 준비했죠. 짜자잔. 네,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자, 근로자가 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가시면은 이렇게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가 있습니다. 이걸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재해 경위를 작성하는 이 코너입니다. 아, 왜 어떻게 상황이 발생됐느냐. 그렇죠. 그래서 재해자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하다가 어디를 얼마나 다쳤는지 육하 원칙에 따라서 자세히 기술을 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사고 목격자가 있는 경우 그 성명과 연락처를 즉 작성하시고 하단에 밑에 보면은 사업주의 사실 확인 부분이 있습니다. 그런데 간혹 가다가 사업주가 사실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럼 이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? 그런 경우에는 간단히 날인 거부라고 작성해서 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신청서 함께 같이 첨부해야 될 게 이렇게 주치 소견서가 있습니다. 이 부분은 근로자가 작성하는 부분이 아니고 근로자를 직접 요양 치료한 주치의한테 가서 주치가 작성하도록 하신 다음에 이 신청서와 같이 근로복지공단에 접수하면 되는데 접수할 곳은 재해자의 주소지가 아니라 사업장을 관할하는 공단 지사에 직접 청구하시면 됩니다. 아, 그 사업장을 관할하는 공단 지사에 제출을 하면 되는군요. 네, 그렇습니다. 아, 근데 이게 또 신청 기간이 있다면서요? 네, 산재 신청은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는 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꼭 신청하셔야 되고요. 장애급여는 요양치료가 종결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
꼭 신청하셔야 됩니다. 아, 그러면은 빨리빨리 접수를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. 네. 아니, 무엇보다 그러면 산재를 인정받았어요. 산재로 인정을 받았는데 네. 그럼 난 좀 보상이 얼마 정도 나올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. 네.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한 설명을 해주신다면요. 네, 그 부분이 가장 복잡하고 또 가장 궁금한 부분인데요. 맞아요, 궁금해요. 가장 중요한 일단 요양급여가 있습니다. 요양급여는 제외자가 요양치료하면서 들어가는 재반의 비용들, 뭐 수술비, 치료비, 약제비, 뭐 재활보조비, 입원비 이런 재반치료비가 모두 다 포함돼서 지급이 됩니다. 그리고 간병비가 있습니다. 간병비? 간병비는 제외자가 아주 많이 다쳐가지고 혼자 거동을 할 수 없거나 뭐 대소변을 혼자 가리기 힘들거나 그래서 누군가의 간병이 꼭 필요할 경우 그 비용을 국가에서 일정하게 일정 정도 지급해주는 급여입니다. 그리고 중요한 거는 휴업급여가 있는데 휴업급여는 근로자가 이제 제외를 당해서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. 그 일을 하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 평상시 받던 임금의 70%를 갖다가 공단에서 또 지급해주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치료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한테 후유장애가 남을 수가 있죠. 그렇죠. 후유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애 등급에 따라서 장애 보상을 또 해주고 있고요. 만약 제외자가 재해로 인해서 사망한 경우 그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 보상을 지급해주고 일정한 장례 비용도 지급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. 그렇군요, 그렇군요. 여러분 잘 들으셨죠?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요, 정말 사업주분들이 이 산재보험 가입을 꼭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혹시나 이 산재에 대해서도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요, 근로복지공단이나 또 우리 산재 노무사님들께 연락하면은요, 자세하고 친절한 설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. 지금까지 LTE 현장에서 최혜정이었습니다.